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마켓 리포트보다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더 정확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네이버후드 리포트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후드 리포트에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보여드릴 지역은 라스베가스의 서머린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보면 화면에서 북서쪽으로 보실 수 있고요. 굳이 이쪽을 선택해 본 건 아무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조금 더 새로운 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져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서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의 매물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세일즈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자, 처음 이메일 받아보시면 네이버후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인터넷이라서 이메일 링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 사이트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제가 지정한 마을에 대한 간단한 리포트, 한 달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제가 30일을 기준으로 지금 보내드렸기 샘플을 뽑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현재 current listing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12월 1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11일을 보면 listing currently sale 나와 있는 게 48채고요. 그리고 days on the market average day가 34days입니다. 자, 그리고 솔드된 것 같은 경우는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52채가 판매가 되었고요. 요 지역에서만. 그리고 가장 짧았던 게 하루, 가장 길었던 게 345일을 마켓에 나와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물 리스팅을 보게 되면 month of supply가 한 달 서플라이 될 만한 양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30일 동안 52채가 판매됐는데 현재는 48채밖에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자, 리스트 프라이스를 보시게 되면 에버리지는 70만불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1.8 million, 거의 $1.9 million이죠. 그리고 가장 저렴한 게 $314,000입니다. 솔드됐던 가격을 보시면 지금 리스트는 나와서 그러니까 매도자가 원했던 가격이고 실제 판매된 가격을 보시면 가장 높았던 것은 $1.4 million, 리스트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됐죠. 그리고 가장 저렴했던 거는 $320,000, 그리고 에버리지는 $612,000를 보실 수 있습니다. Days on the market 보면 이렇게 하루가 있었던 것도 있고 비쌌던 거는 345일짜리였네요. 자, 보시면 또 마켓 price trend를 보실 수 있는데 average sold price는 이 마을에서 계속 가격이 조금씩 평균적으로 있다가 점차 지금 여름부터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마켓에 나와 있는 매물대는 가장 많은 게 50만불대에서부터 75만 미만의 가격대들이 집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1.5 밀리언 이상이 되는 집도 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30만불 정도부터 있네요. 자, Days on the Market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나오면 거의 판매되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마켓 데이에 나온 게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만큼 빨리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Neighborhood Report는 Market Report랑 조금 다른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Active Listing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소와 함께 MSL ID 그리고 방이 몇 개인지
그리고 화장실은 몇 개인지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 가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days on the market, 마켓에 나와 있었는데 며칠째인지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요 매물은 하루 됐고요. 지금 요 매물은 100일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컨트랙트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시면 컨트랙트 진행되고 있는 게 보시죠. 그래서 뭐 나온 지 5일 만에 계약이 성사돼서 진행된 경우도 있고 지금 66일이나 91일 만에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1.2 million 집 같은 경우는 나온 지 4일 만에 계약이 성사돼서 under contract이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0일 동안 판매된 마켓 현황을 좀 볼게요. 자, sold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가장 비싸게 판매가 된 것은 1.4 million dollar days on the market. 그 마켓에 나와 있었던 날짜는 25일. 그러니까 즉 25일 동안 마켓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서 under escrow 들어가서 closing이 된 거죠. 자, 보시면 4일짜리도 있고 62일, 69일 보시죠. 여기 0 같은 경우는 마켓에 내놓기도 전에 이미 판매가 된 거예요. 63만 불짜리 집은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됐고요. 쭉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리스팅이 보여지시고 있고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high and low, averag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지역의 inventory, 아까 보셨던 그 리스트에 있는 집들이 아래에 보시면 쭈루룩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집들을 보시고 싶으면 PDF 파일로 뽑으시면 이렇게 PDF로 출력하셔서 보시거나 저장해서 보실 수 있게 나오는 버전이 있고요. 요거를 그냥 웹페이지에서 바로 제 사이트에서 링크해서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렇게 이동이 되시고요. 그리고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다 디테일을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디테일 보실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사진을 클릭하시면 사진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여기 화면에서 사진으로 보시겠다 그러면 여기 포토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포토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 Neighborhood Report는 Market Report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디테일하게 집 어떤 것들이 판매되었고 실제 판매된 가격은 어떤 것이고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떤 것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또 내가 이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을 더해서 Neighborhood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내드릴 수가 있고요. Neighborhood Report 같은 경우는 큰 지역으로 해서 전부 제공은 어렵고 조그만 지역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말씀 주시면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Neighborhood Market 그 리포트를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런 리포트를 보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신청 주셔도 되고 또 저희 웹사이트 오셔서 직접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상담 신청 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